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그리기 어려운 국기 14개! 어떤 나라의 국기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첫 번째, 멕시코. 독수리가 뱀을 물고 앉아 호숫가의 선인장이 있는 곳에 도읍을 세워라 라는 아스텍 건국 전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탄. 부탄 국기 가운데 하얀색 용은 티베트어 방언으로 용의 나라라는 뜻을 의미. 용이 발톱에 붙잡고 있는 구슬은 불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투르크메니스탄. 빨강의 융단 무늬는 투르크메니스탄의 다섯 지방의 전통 카펫 무늬, 아랍 문화의 전통과 이에 대한 계승을 뜻합니다. 네 번째, 벨리즈. 특산물인 마호가니 나무와 생활에 필요한 범선, 두 명의 일하는 주민, 50개의 올리브 잎사귀 등을 표현한 국기입니다. 다섯 번째, 캄보디아. 캄보디아 대표 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를 형상한 국기로 찬란한 크메르 문화와 불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섯 번째, 카자흐스탄. 색감이 아주 예쁜 하늘색 바탕에 떠오르는 태양과 독수리가 인상적입니다. 일곱 번째, 키프로스. 서아시아 지중해 동부의 섬나라로 나라의 모습과 올리브 가지 두 개를 그린 국기입니다. 여덟 번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어 구절이 쓰여 있는데 알라 이외에는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는 그의 사도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홉 번째, 알바니아. 빨강 바탕에 검정 독수리를 배치하였으며 독수리의 두 개의 머리는 이 나라가 동양과 서양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을 표합니다. 열 번째, 브라질. 중간에 쓰인 글자들과 여러 개의 별이 특징인 브라질 국기입니다. 열한 번째, 이란. 알라는 위대하다 라는 이란의 22자를 녹, 적 바탕에 11자씩 기입하고 백색 바탕 중앙에는 하나님은 하나다 라는 의미의 문장을 형상화하였습니다. 12번째, 아프가니스탄 국기. 1992년 공산 정권이 붕괴하고 이슬람교 국가로서 출범하면서 전통적인 아랍 색인의 하양 초록기를 사용하였으나 2001년 말 미국의 공격으로 탈레반 정권이 물러난 후 2002년 1월 27일 1930년에서 1973년 동안 사용하던 기를 기본으로 한 현재의 국기를 제정. 13번째, 미국. 미합 중국을 구성하는 주의 수만큼 별이 있어서 주가 증가할 때마다 별의 수가 증가된다는 점. 현재까지 26번 변경되었으며 최신 변경은 1960년 하와이주가 승격하였을 때로서 현재 별의 수는 50개. 14번째, 스페인. 4등분된 방패 문양 속에 왼쪽 위에 있는 성체는 카스티아 왕국을, 오른쪽 위 사자는 레온 왕국을, 왼쪽 아래 4개의 적색 세로줄은 아라곤 왕국을, 오른쪽 아래 황금색 쇠줄은 나바라 왕국을 각각 나타냅니다. 저는 이 중에 벨리즈 국기가 진짜 그리기도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우리나라 태극기도 네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기로 좀 소문이 나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한국인이 봤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외국 사람이 봤을 때는 헷갈리겠죠.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그리기 어려운 국기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